LB1이라고 불리는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13,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항성 블랙홀입니다. 깐깐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LB1은 이 항성 블랙홀을 돌고 있는 항성을 말하고요. 우리가 LB1이라고 부르는 이 항성 블랙홀은 LB1 항성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LB1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블랙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주에서도 비만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엘비1은 항성 블랙홀로 태양보다 70배 정도 무겁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던 거대한 블랙홀이나 우리 은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블랙홀보다는 훨씬 가볍죠. 하지만 엘비1은 항성 블랙홀입니다. 항성 블랙홀은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이상 큰 별들이 초신성 단계를 거치면서 중성자별이 되지 않고 한없이 수축해 블랙홀이 된 천체를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별은 자신의 질량의 약 90% 이상을 우주 공간으로 쏟아냈기 때문에 항성 블랙홀들은 태양의 질량의 3배에서 24배의 질량을 가지게 되고요.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도 8km에서 70km로 작은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밀도가 높아서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죠. 단순하게 청양고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항성 블랙홀들은 LB1 블랙홀처럼 무거운 질량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항성 진화 이론에 따라 이론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블랙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LB1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확실하게 이 블랙홀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폴백 슈퍼노바에 의해 이 항성 블랙홀이 만들어졌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죠. 폴백 슈퍼노바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현상으로 초신성이 폭발할 때 별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일부만 밖으로 퍼지고 나머지는 다시 초신성의 중심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LB1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폴백 슈퍼노바가 발생했다면 이 블랙홀의 질량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고 보통의 항성 블랙홀보다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시뮬레이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LB1에서 폴백 슈퍼노바가 일어났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항성 진화 이론을 수정하면 되는데요. 이 방법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오랜 연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LB1 블랙홀은 태양보다 70배는 무거운 블랙홀로 이론상으론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뚜렷한 시각을 가지게 되겠죠. 기존의 항성 진화 이론을 수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주를 보는 시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폴백 슈퍼노바가 일어났다는 걸 실제로 증명하게 되면 우주가 작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맷.